아, 거기 더럽게 안 무네. 사실 어제보다 날씨보다 이게 더 어려워. 한꺼번에 확 뭉치더라고요. 꾹꾹꾹 씹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타이라바 국내 보급자로서 아무도 타이라바 몰랐던 그 시절에 전 타이라바를 했고 그것도 일본에 가서 직접 또 타이라바 고장에서 타이라바를 배웠고. 선배님, 국내 도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국내 네. 도입을 하게 된 계기는 많은 분들이 도전하다 실패하셨거든요. 타이라바 국내 도입을. 근데 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성공하셨거든요. 타이라바 도입을. 아, 그러진 않아요. 아, 전 그렇게 알고 인터뷰 왔는데. 그럼 뭐 타이라바가 무슨 뜻이냐 예. 알아요? 아, 그거를 오늘 이제 다 설명해 주셔야죠. 아니, 알고 왔냐고. 모르면 가라고. 내용도 모르고 여기 와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시청자들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MC라는 자식이 타이라바 뜻도 모르고 와가지고 낼름낼름해? 자식이 뭐예요? MC라는 자식이 자식이랑 이 자식이 뭐이 자식이 이게 너 어이가 없어 이런 나쁜 자식 있나? 뭐이 자식이 이게 너 어이가 없어 이런 나쁜 자식 있나? 야 이 자식아 이 자식 봐라 이거 자 여러분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다음 시간에 컨디션 찾아라. 좋을 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아 갑자기 다시 인터뷰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타이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네. 넥타이면은 그 타이. 타이. 예, 그 요거 여기 타이. 줄 그런 거죠. 예. 예 그다음 레바. 레바. 레바 이 그 자막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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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싸운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뺏기 두 개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 그러지. 아유 안 오네. 에이. 야 대물이다. 대물이다. 12m 하잖아.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쓰레기도 줍고 바다도 깨끗하게 환경도 깨끗하게 착하게 살자.